새해 첫 주말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자세한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는 가운데 토요일 아침은 영하권을 벗어나는 등 예년 기온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된 눈,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지속되겠는데요.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1에서 5cm, 강원 내륙 산지는 최대 10cm 이상까지 내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눈비의 영향으로 도로 살얼음 등 미끄러운 곳이 많을 텐데요.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국을 뒤덮는 미세먼지는 황사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주말 동안 대기 상황 더 좋지 않겠는데요.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말 눈비가 그친 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주말 날씨였습니다.